자, 오늘은 우리 고린도후서 15장 11절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11절을 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난주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뱀아,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염두에 둔 삶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옳은 신앙인가 또 틀린 신앙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너의 예수 믿니?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나 지옥 갈까 봐 예수 믿는다. 건강한 신앙이에요? 건강치 않은 신앙이에요? 건강치 않은 신앙이라고요? 그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우리 앞에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항상 오늘에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것은 건강치 않은 신앙이 절대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사는 분이 있어요. 왜 예수 믿습니까? 저 지옥 갈까 봐요. 그럼 그분은 일단 뭐의 실체를 정확히 아는 겁니까? 지옥의 실체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교양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윤리나 도덕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종교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은 차이를 두고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도덕과 윤리적인 기초보다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는 항상 그 기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1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를 우리 눈에 기록을 남깁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 두려움은 그 호러물 같은 걸 보고 공포에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 두려움은 경건한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항상 그 아버지의 존재와 실체에 대해서 늘 인식을 갖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여기 좀 접어두시고 고린도전서 6장을 좀 보십시다. 19절을 볼까요? 18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 게 뭐예요?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 19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이제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주인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인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우리 오늘 아침에도 말씀 속에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를 사도바울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주체는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건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집안에 어쨌든 어른이 계시면 부부가 싸울 일도 절제가 돼야 안 돼요. 절제가 되죠. 적어도 기본적인 예의 범절이 있는 집안은 집안에 어른이 계실 때 큰 소리 내고 싸우질 않죠. 화가 나도 너 엄마 나가신 다음에 두고 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그 저희 집은 그 형제가 4남매였습니다.
저보다 한 살 많은 누이가 있었고, 이제 제가 둘째인데 장남이에요. 그리고 아래 두 살짜리 여동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막내, 남동생이 이렇게 이제 사남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 놓으니까 늘 집안에는 이 사남매만 복잡거렸어요. 어머님들 장사하러 나가시니까, 새벽같이. 그러면 사남매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밥 해먹고 그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하루 종일. 누가 뭐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근데 이제 동생들하고는 그런 갈등이 덜한데, 한 살, 연년생인 누나하고는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무슨 전생의 원수가 진 것처럼 싸웠어요. 게다가 이제 아래가 남동생이다 보니까 또 누이가 한 살 많아요. 그러니까 연년생이니까 얼마나 싸우기가 좋아요. 그 성격 구조도 참 싸우기 좋은 성격으로 서로 태어났어요. 저는 고집이 세고 누이는 악작 같고 뭐 비슷한가요 둘이? 그러니까 어머니만 안 계시면 집안에서 제2의 6.25가 벌어지는 거예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싸웠어요. 그런데 저녁 무렵 어머님이 장사를 끝내고 들어오시는 인기척이 나면 싸우다가도 탁 끝내요. 그리고 어머니 다녀오셨습니까? 인사를 드려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근데 그 직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너 하여간 이따 두고 봐. 지금은 안 돼요. 왜? 집에 어른이 들어오시니까. 최소한 우리가 일상에서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적어도 그런 감각을 가져야 돼요. 그 감각이 우리 속에 죽으면 우리는 이제 무법자가 되는 거죠. 방자해지는 거죠. 우리는 그런 관점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적어도 신자에게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모신? 성령님을 모신.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누구를 속인 사건이었죠? 성령님을 속인 사건이었어요. 그건 단순히 뚱쳐먹어가지고 천벌을 받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그것은 막 태동된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고자 하신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교회가 잃어서는 안 되겠다는 첫 번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준엄한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물론 교회가 평화롭고 샬롬이 가득하고 정말 형제끼리 잘 지내고 이런 은혜와 사랑과 평화로운 분위기 반드시 기초가 돼야 되는데,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가 오미하시고 영광스럽고 존엄하신 하나님의 실체와 성령님의 실체에 대해서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성도의 삶에, 교회에 이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이건 굉장한 영적인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두려움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감각을 잘못 갖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도 내가 성령님을 모신 자로서 정말 이 행동을 해도 되는가? 이런 짓을 해도 되는가? 라는 늘 감각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지금 파이팅을 해요. 싸워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이 경건한 두려움의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다져지고 유보되고 다스려지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조카 중에 재밌는 녀석들이 하나 있어요.
이 녀석들은 이제 한 살인가 두 살 차이니까 이놈들도 뭐 많이 싸우죠. 그러니까 어릴 때 일입니다. 아주 어릴 때. 근데 학교에서 배우기를 애국가가 나오면 부동 자세로 이제 목도를 하게 돼 있죠. 애국가가 끝날 때까지. 이거를 이제 학교에서 어릴 때 아이들이 철저히 배운 겁니다. 집안에서 또 형제끼리 생활하다 보면 뭐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고 한 놈은 울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때 마침 애국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싸우던 놈들이 서 있는 거예요. 부동 자세로. 애국가가 나오게 싸우다가 아니 애국가가 나와도 그러는데 애국가가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살아계신 성령님을 내 주로 모신 그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그 경건한 두려움을 상실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바울이 사는 삶의 방식은 다가올 실체, 그리스도의 뱀화, 그 심판대에 벌어질 카운트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은 그 얘기입니다. 그런 감각에서 오늘 11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한다. 이 권면한다는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마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는 방식은 이거란 얘기예요. 내가 잘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그 마지막 자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장차 계수할 자의 심정으로 오늘을 삶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권면한다 그 말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저분은 삶의 기초가 다르구나. 오늘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에 매달리지 않고 그것에 혹 손해가 갈지라도 저분이 이때어 놓은 삶의 기초는 오실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심판날에 맞추어 놨구나. 모든 스케줄을. 제가 그 어느 교회에서 이제 부교역자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미국에 잠시 목회 겸 공부를 하러 떠날 일이 있었어요. 그 계획은 한 2년 전에 이제 결정이 됐는데 모든 비자가 나오고 준비되기까지는 한 1년 반, 2년 가까운 시간이 좀 남아 있었어요. 이 시간 동안은 모든 생활 스케줄이 미국에 가서 살 현장에 다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쓸 것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웬만하면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교역자들끼리 이제 이 사택, 저 사택, 여러 사택이 이제 제공되지 않습니까? 뭐 그 중에는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고. 근데 어디에 사택을 들어가 살까? 사람 일반적인 욕심이라면 좀 한 칸이라도 넓고 조금 더 번듯해 보이는 사택을 요구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죠. 그런데 그런 것에 욕심이 싹 없어져요. 어디 가서 살 것이기 때문에. 미국 가서 살 것이기 때문에. 거기 별로 그렇게 욕심이 땡겨지질 않아요. 원래 그래도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에 다 스케줄이 맞춰지는 거예요. 뭘 사고 싶어도 아 이걸 뭐하러 사? 미국 가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좋은 게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한국이 더 좋은 게 훨씬 많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여러 가지를 얹고 입고 쌓고 살아가지만 그 모든 라이프, 삶의 타임 스케줄은 어디에 맞춰야 돼요? 장차 도래할 주의 나라. 거기에 사이클을 맞추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증명하는 방식이 바로 그런 방식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서는 권면이라는 표현으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요. 또 신앙이 약한 자들과 섞여서 또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언어로 사람을 설득하는 건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간사님이, 우리 진장님이 그렇게 정말 삶의 가치를 영원한 나라의 스케줄에 맞춰서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은 강력한 복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권면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11절의 내용을 그렇게 설득하는 겁니다. 자, 11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 얘기입니다. 자,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이 좀 이렇게 막 뒤섞여 가지고 이걸 이렇게 편안하게 평서문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당시에는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무슨 이런 성형 외모가 아니라 외모를 자랑하는 이들이 어떤 스타일의 삶이었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추천서를 갖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누구의 문하생이다. 우리 스승은 누구시다. 이게 하나의 소위 인간적인 추천서예요. 저도 이제 출판사에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추천사를 써달라고 많은 의뢰가 와요. 근데 대개 보면, 무명의 작가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의 추천서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혹 본인들이 아니더라도 출판사에서 이제 판매 전략상 그런 추천사를 요구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일부 사람들은 그런 외적인 추천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누구의 문하생이다 또는 우리 스승님은 누구시다. 그래서 그 추천하는 분의 유명세를 통해서 자기가 대충 동격이나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육신적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수사적 기술을 자랑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은 말의 누라다 또는 말의 조라다. 그건 바울도 인정을 했어요. 나는 말의 조라나. 인정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외적인 수사력을 자랑했어요. 당신은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거짓 교사들이 또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일정한 셀러리가 없으니까 청중이 모인 수에 따라서 셀러리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달했다고요? 수사학이 발달을 해요. 커뮤니케이션이 발달을 해요.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내용보다 그것이 우선적 가치로 등장하는 시대를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화려한 말솜씨 또는 달변 이런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유대의 혈통, 정통, 적자 이런 것들을 자랑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사도 바울도 그런 걸로 치자면 나도 못지않는 가문이다. 한번 논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너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는 더욱 그러하다. 너희 공부 많이 했느냐? 내가 누구의 문하생인지 아느냐? 이렇게 외형적인, 외모적인 가치로 비교를 하자면 나도 너희들만큼 딸리거나 못지않다. 근데 바울은 그걸 전부 뭘로 여겼다고 나중에 고백하죠? 배설물.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더 하나 얹어서 이들은 또 자기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한 영적인 어떤 환상, 영적인 체험을 외형적인 가치로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걸로 자기를 증명하는 삶의 방식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 그런 거 이제 내려놨다. 그러면 뭘로 자기 증명을 하느냐? 12절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도 바울은 삶으로서 증명하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사도인 나를 볼 때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디를 가서 나를 말하든지 너희들이 떳떳해지도록 내가 살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 표현으로는 이런 거죠. 3.1교회 성도들에게 욕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제가 살겠습니다. 그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쳐준 사도가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살겠습니다. 그걸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것을 갖추었고 이런 인간적으로 얽어맨 추천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그런 추천서가 되겠다. 자랑거리가 되겠다. 그 이야기는 곧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맥락을 생각하게 할까요? 우린 적어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누구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관계처럼. 왜? 사람들은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이름만 같아도 우리는 어떤 연대감을 갖게 됩니다. 고향만 같아도 어떤 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관계가 없더라도 그 상대방이 무너지고 망가졌을 때, 저 미국에 가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코리안이 범죄 사건으로 신문에 났을 때 코리안 다 부끄러워요. 다 창피해요. 다 욕을 해요. 다 욕을 먹어요. 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 나라 전체에 나아가서는 그리스도께 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외모적 가치를 붙들고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는 그런 추천서가 아니라 나는 삶으로 너희들의 추천서가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딜 가서 사도를 얘기해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을, 13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왜 갑자기 뜬금없이 미쳤다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바울이 체포되어서 총독 앞에 신문을 받죠. 그러니까 총독이 뭐라 그래요?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세상의 조롱과 평가는 누구도 당했습니까? 예수님도 당했죠. 마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온 세상에 저 나사렛에서 온 청년이 미쳤구만.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지자까지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래. 우린 요즘 사실은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어디서 온 줄 압니까? 정신병원에서 온 줄 알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미쳤구나. 미쳤구나. 미쳤다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미친 것은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래요.
세상은 그를 그렇게 평가했고 예수님마저도 일상 속에서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 박윤선 그 주경신학자 박사님께서 한 번은 이 학교가 70년대 중반에 매일 체류탄 가스의 데모에 또 교단 정치의 아픔에 뭐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었어요. 급기야는 70년대 후반에 총신대학에서 학교가 나눠집니다. 교단이 나눠진 게 아니라 학교가 먼저 나눠졌어요. 그래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떨어져 나간 그쪽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 박윤선 목사님이 그런 그 설교를 마지막에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항상 그 어투가 이 어금니를 꽉 물고 아주 어눌하게 천천히 하시는 메시지인데 굉장히 한마디 한마디가 많은 생각과 묵상에 녹아져 있는 문장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불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문 닫은 교회가 없어서 불행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문 닫은 교회가 없어서 어쩌면 진짜 위기요 불행일지도 모릅니다. 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노학자의 그 절규 같은 메시지가 마음에 깊이 남아요. 여러분, 그게 어쩌면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지키며 저문을 나서서 일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제대로 된 세상의 평가는 미쳤다는 소리가 저절로 들려져야 됩니다. 저 간사 미쳤구만. 근데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늘날 복음을 교양 있게 믿으려는 상식선에서 믿으려는 적당한 타협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것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길을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길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그 길을 묵묵히 쫓아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에는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의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센치멘탈하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독을 좀 드러내고 싶고 분위기 잡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걷는 이 길은 세상의 안락과 부귀영화와 단호한 절연이 전제되지 않고는 함께 길 떠날 수 없는 길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세상은 미쳤다고 했어요. 그분의 뒤를 쫓아 걸었던 바울도 같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삼일교회가 그런 미쳤다는 평가를 좀 한켠이라도 받을 수만 있다면 다른 교회는 몰라도 삼일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노학자의 절규 같은 설교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악을 쓰다가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가 철철 피를 흘리며 걷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저녁예배 나온 사람은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주제를
한 주 내내 새벽 예배에 참여하면서 깊이 한번 사귀어 보십시오. 마음속에. 일터에서 캠퍼스 안에서 나는 너무 교양 있고 상식적인 평가에 세상 평가라는 게 얼마나 맹랑하고 허무한지 아십니까? 세상 평가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제가 그 일본 선교를 갔다가 사귄 어느 초등학생하고 이제 전화번호를 교환하게 됐어요. 근데 이 녀석 그 카톡 프사에 글귀가 뭐냐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가볍게 무시한다. 이게 프사의 글이에요. 가볍게 무시한다. 거의 그 도인 수준의 초딩이 가볍게 무시한다. 시련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이가. 세상이 여러분들을 칭찬하거든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세상이 여러분들을 욕하거든 가볍게 무시하십시오. 역시 여러분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평가라는 것은 늘 부침이 커요. 이 역사의 평가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정권 바뀌면 역적이 영웅되고 영웅이 굴비 역듯 또 군의 호텔에 들어가고 이게 역사의 평가예요. 우리는 역사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그리스도의 뱀마 앞에 설날을 생각하고 거기에 타임 스케줄을 내 모든 인생의 스케줄을 맞추는 겁니다. 홀딱당해도 우리는 뭐 한 70년 홀딱당해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그건 눈 감았다 뜰 때 끝나요. 사실은. 우린 그런 종말적인 시각,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홀딱당했다고 억울해하지도 마시고 너무 잘 됐다고 흥분하지도 마세요. 늘 변합니다. 바뀝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이치예요. 다 변하고 바뀌고 지나갑니다. 세 가지만 남아요. 그리스도, 말씀, 그분의 뜻대로 행한 일. 요 세 가지만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14절 전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14절 15절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왜 중요하냐면 여기 자주 나오는 표현 하나가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대신하여. 위하여 죽은 것과 대신하여 죽은 것은 틀려요. 위하여 죽은 것은 우리가 영어 번역에 보면 for라는 전치사를 써서 어떤 성경에는 위하여라는 개념으로 번역이 된 성경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신학적으로 틀립니다. 철저하게. 근데 개역개정 우리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이 됐어요. 대신하여.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은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어요. 우리가 죽을 자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뭘까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살도록 그 누군가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패턴은 이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분에게 그분을 위하여 살도록
목적하신 것이 우리 삶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부탁의 초점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진 않아야 돼요. 제가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1858년에, 그러니까 꽤 오래됐네요. 헤버가리라는 분이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모시고 이 아버님의 점점 어두워져가는 눈을 고치기 위해서 의학이 발달된 독일로 이제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머물 곳이 마땅치 않아 어느 목사님 댁에 숙식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벽난로에 위에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초상화가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초상화 밑에 이런 글귀가 눈에 띕니다. 내 너를 위해 이 일을 했건만 넌 날 위해 무엇을 하느냐. 이 글귀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그 글귀에 그리고 그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초상에 영감을 받아서 그가 급히 그 난로가에서 시를 쓰게 돼요. 그 시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시를 좀 읽어드릴게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이런 시를 쓰게 됩니다. 근데 시를 쓰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막 구겨가지고 그 활활 장작이 타오르는 벽난로 안에다 집어던졌습니다. 던졌는데 이게 잘못 던져가지고 튀어나왔어요. 이 구겨진 시를 쓴 종이 뭉치가. 그래서 그 옆에 눈이 점점 어두워져가는 아버지가 그 뭐니? 하자 이제 그걸 다시 펼쳐가지고 아 제가 시를 썼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태우려고 던졌더니 이게 잘못 들어가가지고 튀어나왔어요. 튕겨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그 쓴 시를 아버지 옆에서 읽게 되죠. 아버지가 그 시를 다 듣더니 이거 누구한테 맡겨서 출판을 하는 게 어떻겠니?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작곡가가 여기에 곡을 붙여요. 그렇게 해서 쓰여진 찬송이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이 찬송이 된 겁니다. 자, 우리 311장을 한번 자막으로 띄워주실래요? 이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우리 다 익숙해 아는 찬양이니까 1절부터 한번 불러볼까요? 예, 네, 반주 좀 해주실까요? 311장 널 위해 몸을 주고
보시면 결론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해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다 같이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모든 삶의 시간을 그분을 위해 맞춰줘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무엇을 부탁하셨고 우리 삼일교회에 뭘 원하시고 삼일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 붙들고 그 가치대로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길이라면 이의 없이
머리둘 곳도 깃들 곳도 없었던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에 묶여서 묵묵히 동행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